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름은 잔뜩 끼고요.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지금 산책길인데요. 숲 그늘 그래서 조금 시원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덥거든요. 뱀의 울음소리 그리고 날씨가 현재 32도가 넘네요. 굉장히 더워요. 그런 날씨는 구름이 잔뜩 끼고 비식한 건 기운. 네. 아주 너무너무 바람이 굉장히 덥거든요. 덥네요. 여러분 더위에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매미 소리 들리십니까? 시파람 소리 들리는 것처럼 이 매미는 여름을 제초하는 아주 마지막 매미 울음소리 같아요. 여름이 막바지 들면 이 매미가 꼭 울더라고요. 예, 특이하죠. 울음소리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매미 소리 들리십니까? 이 매미는 참 속도 느리네요. 매미들을 합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우렁찬 매미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매미는 목소리도 아주 우렁찰 뿐더러 매미 중에 제일 아주 우렁차죠.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갖가지 매미들 합창 우렁찬 매미 울음소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고양이가 꼭 호랑이 닮았어요. 아, 특이한 고양인데요. 인정을 안 하는 건가? 야, 이 고양이는 처음 보네. 어, 아주 특이해. 야, 눈이 매섭게 생겼네. 네, 지금 시민께서 먹이를 줘가지고 지금 예,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특이한 고양이 처음 봐서 이런 검정 고양이. 네. 네,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마음에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달려있는 열매 여러분들에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열렸네요.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 매미들을 합창.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매미 종류도 끝까지네요. 울음소리도 다양하고요. 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산에 바람이 없어요. 산에도 굉장히 덥네요.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